이어지는 제3경기, 제4경기죠. 자, 신영만 주심이 현재 링에 올라와 계시고요. 자, 마이너스 65kg급. 이 선수들 모두 마이너스 5kg에 65kg에 키가 전부 다 둘 다 180cm예요. 아, 장신이네요. 아, 네. 둘 다. 사기 캐리라고 말하는 캐릭터들 두 명이 올라오는 것이 되겠죠. 몸무게는 낮은데 키는 크고 리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같은 체급에서는 굉장히 큰 선수들이거든요. 그런 하드웨어 좋은 선수들 둘을 붙여놓은 경기죠, 이게 지금. 아, 네. 지금 설동범 선수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이 태웅회관 하면은 명문 아닌가요? 저도 얼추 알고 있는데요. 태웅회관 하면 임치빈 선수를 떠오르겠습니다. 아, 그렇죠. 마이너스 네. 65kg급 매치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블루코너 박태짐 선수 최정규. 가볍게 인사. 자, 종합격투기에도 최정규 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? 이어마스 레드코너 팀 백호짐 선수 설동범. 지금 뭐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두 선수 다 뭐 이게 굉장히 지금 맞습니다. 1, 2, 3경기 끝나고 4경기 때 보니까 몸이 달라졌네요. 지금. 네. 65kg에 이렇게 키가 큰 선수들이 별로 없거든요. 자, 그만큼 KO율이 좀 있을 것 같은 경기가 될 것 같고요. 뭐 거의 뭐 스피드와 또 힘을 라운드 1 같이 겸비한 시합이라고 뭐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설동범 선수 오늘 지금 뭐 주목해 봐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아마추어 전적만 30전이 되고요. 뭐 지난 대회 일본에 가서 아쉽게 패는 했지만 그래도 뭐 전적이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. 네, 허벅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. 설동범 선수. 자, 이 선수들은 뭐 서로 전적에서 말해주다시피 지금 뭐 탐색을 하고 있거든요. 그전 경기, 앞선 경기들은 탐색이 없었어요. 네,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뭐 아마추어성 리그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. 지금 선수들 플레이를 봤을 때요. 뭐 선발전에는 굉장히 잘한 선수들도 선발전을 거쳐야 맥스 FC 리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어쩔 수 없는 등용문이지만 사실은 2급수 이상의 선수들의 기량을 가졌다. 그렇죠. 라고 그냥 판단해도 네. 괜찮을 것 같죠? 순수 아마추어 무대만은 아니기 때문에요. 타 단체 각 단체에서 굉장히 뭐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그 선발전을 통해서 맥스 FC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좋은 모습과 좋은 기량을 펼쳐줘야만이 맥스 FC 리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로블로. 자, 지금 홈코너 말씀드리는 순간 설동범 선수 지금 로블로 당했죠. 그렇죠. 아, 좀 맞아본 사람은 알죠. 많이 맞아보셨습니까? 어떻게? 경기하면 그렇게 맞아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. 저기는 두 번 정도 한 시간 동안 일어나질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또 시합 때는 아니었고요. 그렇다고 뭐 기능에 뭐 이상이 생긴 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, 전 솔직히 그게 걱정이에요. 아, 네. 이게 감기 객석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과학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도 된다고. 들었기 때문에 네. 네. 그렇다고 그걸 위안 삼으면서 맞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그렇죠. 그건 안에 주석으로 되어 있는 쇠로 되어 있는 낭심 보호대가 있기 때문에요. 그렇게 네.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뭐 연습하다 시합하다 또 강하게 맞으면 그것이 부러지면서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죠. 저 낭심 보호대가 되게 저 뭐 좋은 게 있고 A급 있고 B급 있습니까? 비싼 거 싼 거? 뭐 그러시는 않은데 무에타이 수련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쇠로 돼 있는 네. 그 낭심 보호대를 착용하거든요. 깨찹이라는 이제 그 태국에서 쓰고 있는 거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이제 뭐 가드가 있는데 플라스틱보다는 아무래도 쇠가 낫겠죠. 네. 예. 제가 다음에 입관해서 경기할 때는 쇠로 된 거 주세요. 아, 예. 예, 이렇게 경기를 하겠습니다. 다음 대회 때 지금 시합장에서 그러면 경기로 볼 수 있는 건가요? 아, 사실 꿈이 있습니다. 아, 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스텝 뭐 깔끔하죠. 치고 빠지고 점수 딱 빼먹고 뒤로 빠지고. 아, 그렇게 크게 지금 체력을 많이 소모하면서 경기를 하진 않아요. 그냥 가볍게 가볍게 치면서 스파링 하듯이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. 지금 또로운가요? 아, 두 번째 지금 낭신 공격 지금 마우스피스가 빠졌거든요.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. 아.
같이 아픔을 나눌 순 없고. 자, 제가 다 아프네요.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이럴 때 왜 그 뒤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두드리는데 어떤 효과예요, 그게? 뭐 이제 낮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많이 고통스럽죠. 지금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위 지금 뭐 낭심이 아니더라도 아랫배를 맞아도 그쪽에 타격이 가요. 또 불리한 상황이죠. 이런 경우에 지속된다 하더라도 뭐 그런 아픔이 싹 가시진 않을 테고요. 그렇죠. 굉장한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. 지금 움직임이 지금 하체 움직임이 좀 둔해지거든요. 거기서 이제 복부를 살짝만 걸쳐도 밑에까지 충격이 오기 때문에.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것 때문에 진다면 지는 거죠. 아니 억울한 거죠, 이거는. 억울한데 선수들은 낭심을 맞는 것조차 이제 허용이 안 돼요. 태국에서는 그 맞는 것도 뭐 자기가 훈련 안 했고 기술이 없으니까 맞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낭심을 맞아도 그냥 뭐 속행을 잘 하거든요. 참고서. 그럼 뭐 다른 훈련을 한 뭐 무에타이 하신 분들은 뭐 그냥 그것을 뭐 잘 알고서 이제 경기를 많이 하는데 뭐 타 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낭심 맞고서는 경기 못 하죠. 예. 그거 좀 문제가 조금 이제 뭐 있죠. 뭐 또 꼭 무에타이를 수련해라 이건 또 아니니까. 예, 선수도 이제 그거 이제 킥에 대한 방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낭심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거든요. 네, 라운드 10초 전. 자, 홈코너 선수 지금 스텝이 좀 아까보다는 많이 가벼워졌습니다.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건지요? 잊은 거겠죠. 지금 경기를 하면서는 고통을 지금 뭐 많이 느끼지 못해요. 근데 쉬는 시간이 되거나 경기가 끝나면 고통이 또 밀려오는 시간이 있거든요. 뭐 지금 낭심을 부여잡고 가고는 있어요. 자, 기왕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여쭙는데요. 네네. 만약에 낭심 오결 한 번 더 해서 감점 우리... 1점이죠. 예. 아, 그렇게 되면 아니 그렇게 되면은 글러브 던지고 그냥 예 이놈아 하고 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. 이게 고의적으로 낭심을 걷어차는 같으면 실격패가 되겠는데 지금은 고의로 낭심을 뭐 맞추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경기를 하다가 발이 뭐 킥이 좀 낮았거나 서로 엉키면서 무릎 공격이 들어갈 때 낮게 들어가서 했는데 이거는 고의성으로 보긴 어렵고요. 선수의 기량이 아직까지는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공격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리고 맞은 쪽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자기가 엉덩이만 빼면 맞진 않거든요. 완전히 뭐 골반끼리 붙여놨다든가 아니면 엉덩이를 더 뺐다든가 하면 맞진 않는데 뭐 서로 뭐 지금 뭐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한다 안 한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뭐 한 번 더 공격을 하면 뭐 마이너스 1점 되는 건 확실합니다. 네. 자, 1, 2라운드가 생각외로 빨리 지나갔죠 지금. 네. 벌써 3라운드가 됐습니다. 자, 무릎 공격. 지금 설동범 선수는 지금 마치 스파링을 하듯이 경기를 하고 있네요.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는 모습 같이는 보이진 않아요. 뭐 딱 힘이 실려 있다 이런 다이나믹한 모습은 액션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. 자, 뭐 워낙에 그 작은 몸무게에서 키가 커서 그런가요? 한 방 한 방의 무게감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. 네, 오히려 그 3경기 때 그 황효식 선수가 너무 강해서 예, 그럴 수도 있죠. 그걸 봐서 그런지요. 지금 강력한 킥과 펀치가 지금 서로 간에 오고 가야 하는데요. 자, 로블로. 제가 아까 혹시나 하고 말씀드렸던 세 번째 로블로가 나왔습니다. 지금 조금 이거는 뭐 이거 고의성이 어떻게 보십니까? 아, 로블로를 맞은 걸 정확하게 제가 못 봤거든요. 전 지금 뭐 지금 이 선수 뒤에서 설동범 선수가 엉덩이가 이제 제 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저희도 이제 막 그렇게 되면 소리를 듣고서 확인을 하는데 그 낭심 보호대 소리가 있는데 지금 뭐 낭심 보호대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좀 네, 말씀드리는 순간 주심께서 지금 감점을 네, 주심이 네. 이제 뭐 앞에 그 뭐 심판장에게 뭐 확인을 하고서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1점은 격투기 지금 뭐 입시 타격에서 마이너스 1점은 그냥 졌다는 거거든요.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마이너스 1점을 받았다는 건 이것도 압도적으로 뭐 지금 1, 2라운드를 가져가면서 3라운드 중반까지 가져가면서 이렇게 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만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1점 굉장히 지금 뭐
1점 차이로 거의 대부분의 경기는 1점 차이로 진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1점 때문에 동점이 됐을 경우에는 반칙되는 선수가 당연히 지는 거죠. 자 일단 경기를 속행해서 나머지 시간을 별탈 없이 네. 지난다면 쉬는 시간은 5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요. 충분히 휴식을 한 다음에도 안 된다면 뭐 어필을 할 수 있겠죠. 조금 더 쉴 수 있는.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설동범 선수가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기권을 한다면 기권 패가 됩니다. 아 그러면 더 안타까운데요 지금. 아 저거는 진짜 어려 보이나요 지금? 지금 우리 그 레프리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선수가 지금 이런 확실한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경기력을 펼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이 아픔을 갖고서 경기를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아 지금 뭐 자 지금 설동범 선수 뭔가 좀 어필을 한번 하긴 했는데 아 아직은 뭐 지금 당장 시합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맞춰본 사람은 압니다 진짜. 저 선수 이제 뭐 최정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발차기 하지 말고 이제 복싱으로만 경기를 속행해야 되고요. 예. 자 지금 아... 다소 지금 분위기가 살짝 다운됐습니다 전체적으로. 아 킥 공격이 지금 좀 낮아요. 지금 뭐 아 지금 뭐 의식을 해서 그런지 지금 공격은 안 하고 있죠. 무릎 공격이 올라오다 말아요. 지금 그 그냥 아, 한타로만 그렇죠. 가고 있죠.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1, 2라운드 이게 이렇게 왜 해서. 3라운드에 그것도 아, 세 그렇죠. 번의 파울 그렇죠. 이후에 나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.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기량을 갖고 있으면서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도 중요한데 너무 이기려고만 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을 다 못 보여주거든요. 아 지금 무릎 공격 갈 때마다 지금 낭심해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. 모든 시선이 낭심으로 지금 아. 집중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. 그렇죠. 지금 또 마이너스 1점을 지금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서 1점 만회하려면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야 되거든요. 라운드 하나를 다 장악을 해야지 1점이라는 점수를 얻는 거기 때문에요. 아 무릎 들어갔어요 지금. 자 지금 설동범 선수도 지금 지친 것 같은데 지쳤어요 지쳤어. 자 조금만 더 몰아친다면 그 마이너스 1점에 대한 것은 좀 지금 뭐 승리만을 생각한다면 나머지 시간 잘 버텨서 뭐 크게 실점 안 하는 것이 설동범 선수한테는 뭐 1승을 가져가는 뭐 그렇죠.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뭐 파이터는 뭐 그렇게 해서 승점을 가져간 뭐 한 경기 이겼다고 해서 기분은 좋지 않으니까. 라운드 10회전. 정말 링 위에서 멋진 공격, 내가 후회 없는 공격. 그렇죠. 그다음에 경기를 펼치고 난 다음엔. 그래도 뭐 후회가 조금씩 있거든요. 그거는 진짜로 운 분보다 자신에 대한 서비스라고 아, 봐야 돼요. 이 경기 두 선수 모두 다 아쉬울 거예요. 이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할 말이 있는 경기가 결과가 되겠네요. 자, 이 경기 끝나고 최정규 선수 가서 뭐 미안하다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좀? 뭐 내려오면 링에서 내려오면 형 동생이기 때문에 네, 뭐 서로 그런 얘기는 하겠죠. 아 지금 시작한 아웃 자 맥스 FC 퍼스트 리그 4경기 3라운드 끝나고요. 파이널 라운드. 파이널 라운드. 지금 이게 아, 요 경기가 맞나요? 그러네요. 낭심을 하도 맞아서 쉬다 보니까 이게 라운드 경기 하나가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 거네요. 자, 시청자 여러분 혼돈을 줘서 죄송합니다. 파이널 라운드입니다.
아까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라운드라고 해서 아 이렇게 쉬니까 아 저, 제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참 라운드가 빨리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걸 또 듣고 그냥 넘어가셨어요. 네네. 마치 그게 이제 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 경기가 이렇게 빨리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.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.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죄송하네요. 3분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 거거든요. 네 그러면 2라운드 후반에 보여줬던 공격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. 지금 서로 이렇게 뭐 재고 그럴 타이밍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승에서 못한 3 여기서 그냥 다 풀듯이 네. 그렇게 가야죠. 없던 라운드가 생겼다 샘친다면. 그렇죠. 지금 자꾸 이렇게 뭐 공격의 타이밍을 잰다든가 이럴 시간이 없어요. 청코노 선수는 지금 뭐 마이너스 1점을 받았고 홍코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낭심 많으냐고 공격을 제대로 된 공격을 뭐 펼치지 못했거든요. 다 뻗어줘야 돼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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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시면 안 되죠. 좋죠. 그렇죠. 아 바디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들어갔어요. 둔탁한 소리. 그렇죠. 아, 네. 지금. 아 지금 바디. 아 네. 맞습니다. 자 아, 바디. 아 물었어요. 다시. 그렇죠. 아 지금 바디. 공격 멈추면 안 돼요. 자 이거 심판이 말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속이고 있거든요. 자 만 자 공격 못합니다 지금. 다운. 아 드디어 스탠딩 다운. 야 한 원 15초간을 계속해서 샌드백이 3, 됐죠. 순식간으로 지나간 바디가 계속 들어갔거든요 지금. 아 설경범 선수 7 지금까지 이것을 기다린 건가요? 야 지금 바디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자, 이렇게 되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뭐. 바디 쪽 조심해야 되고 바디 쪽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지금 청코노 선수 지금 오른손이 지금 옆구리에 바짝 붙어 있거든요. 지금 충격이 있는 거예요. 자, 그것을 지금 보고 있죠. 아, 지금 저 건드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가드를 하려고 지금 주먹이 다 내려가거든요. 아, 지금 또 맞았어요. 아우. 그래요. 아, 바디. 아, 이러면 힘들어지죠. 그렇죠. 지금 뭐 바디 막자고 안면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, 지금. 안면 허용은 당하는데 그다음에 그대로 바디로 들어갔습니다. 5, 아, 바디 지금 7. 아, 표정이 끝난 지금 뭐 이대로 몰아붙인다면 경기가 자. 끝나는데 아, 2라운드 전체 통을 도려내고 싶네요. 그 라운드에서 너무 낭심 때문에 지금 이 경기 자체가 좀 서운했거든요. 아 그렇죠 지금 스톱! 아 게임 시간이 아쉽네요 시간이 네. 네 잠시 후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낭심으로 인해 잃어버린 2라운드 자 그렇죠 잃어버린 30년은 들어봤어도 마이너스 1점 감점이 됐고 네. 또 3라운드에 다운이 두 번이 됐기 때문에 뭐 경기 결과는 시청자 네, 여러분들도 뭐 보나 많아요 이제 뻔할 거고요. 아닙니다. 이것도 보나마나 하면 또 안 됩니다. 저희는 또 뭐 누구나 다 뭐 지켜본 바대로 그대로 지금 경기가 이제 흘러가는데요. 맥시 FC 퍼스트 리그 공투 대회 오늘의 네 번째 경기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경기는 5대 0 판정으로 팀 백호 소속의 설동범 선수의 승입니다. 헝승 위너. 네, 설동범 선수 1라운드에서 그렇게 뭐 탐색을 하느냐고 큰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2라운드에서 낭심을 맞고 두 번이나 링 바닥에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또 경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. 근데 마지막 3라운드에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데 3라운드에 모든 걸 다 불살라서 아 대단하네. 원래는 감점 받은 선수가 감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런 폭풍러쉬를 하는데 반대로 아픔을 갚아주려고 한 건지 홍코노 지금 설동범 선수의 지금 맹공으로 지금 뭐 다운을 두 번이나 아마 저희 쪽에서 혹시 뭐 스파링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에 그렇죠. 대해서 뭐 잘 그 저 듣고선 뭐 어필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